안녕하세요. 바이올리니스트 탁보니입니다. 예전에는 누군가의 발걸음을 저는 잡아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. 지나가시는 분들을 저의 관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. 너무 발걸음을 잡고 싶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때 사실 제가 30분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거든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고. 제가 20살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처음 버스킹 했었던 장소가 사당역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플랫폼에서 했었거든요. 음악가는 아무리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도 누군가 들어주실 분들이 없잖아요. 근데 제 음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음악을 같이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버스킹 말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지하철에서 버스킹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안 추운데 오늘? 아까보다 나은데? 어, 아까보다는. 우리 여기서 생각보다 안 춥다 그래서 다행이다 진짜. 오.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거든요. 그 클래식 안에서도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무대가 주어지지 않아도 제가 무대를 만들어서 그게 지하철이든 길거리든 어디서든 연주를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. 5번 한번 틀어볼게. 한번 그거 소리 밸런스만 맞는지 확인해줘. 예전에는 아 해야 돼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약간 내려놓고 저의 음악을 그냥 뭔가 스며들듯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좀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.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그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공연을 하거나 버스킹을 할 때 저만의 이야기들을 기억을 여행하면서 연주를 했을 때 관객분들도 더 몰입해 주시는 것 같고 저도 연주가 좀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 마냥 슬픔이 아닌 뭔가 약간 희망적인 조금 멜로디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사람들 얼굴이 저는 떠오릅니다. 저의 음악을 좀 더 버스킹 무대가 아닌
콘서트로서 제가 준비했었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음악들을 팬분들께 들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콘서트를 작년부터 처음 열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공연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조금 더 음악가로서 또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계속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된 것 같습니다. 오호. 맛있겠다. 어, 나 똑같은가? 야, 이제. 아, 맛있다. 고구마. 맛있다. 아, 근데 너무 따뜻해. 너무 따뜻해. 살 것 같은데? 그니까. 솔직하게 예전에는 아 나도 이제 더 큰 무대만 쓰고 이제 버스킹은 졸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게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좋아하는 음악 소리가 들리면은 그 지나가시는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버스킹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계속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. 20대를 보내면서 내가 꿈이 있나?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어린 시절 일기장을 다시 보았었는데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동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었더라고요. 꿈을 계속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음악이 바뀔 테니까 그래서 그 음악들을 또 관객분들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Baby, I'm not running from the casualties But I've been taking off my mask to see That we're living in a masterpiece yeah. We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이게 문장이기는 한데요. 나에게도 같은 아픔이 있다오 라는 문장을 음악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속해서 더 되는 게 그리고 오래오래 남는 음악을 평생 죽을 때까지 들려드리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.